각 나라별 마신 전진 구도 정리. 몬드 데카라비안 세력, 열풍의 마신 데카라비안 vs 안드리우스 세력, 안드리우스. 결국 둘다 죽었죠? 여기는 반란당해서 죽었고, 여기는 본인이 신 되기 싫다고, 신될 자격 없다고 자살했습니다. 둘다 죽었어요. 결국 승리자는 벤티였습니다. 이름 없는 바람의 정령, 음유신 소년, 그닐드 가문의 시조, 라겐펜더 가문의 시조, 신궁 아모스. 작은 친구가 벤티죠? 예, 이거는 이제 인간 친구고. 여기는 이제 진짜 벤티고. 이제 아마 여기 있는 애가 보시면 아모스의 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여성이 아모스의 활을 이렇게 들고 겨누고 있는데 얘가 데카라비안을 사랑했다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얀데레인가? 7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정도만 알 뿐이지 누가 마신을 데려왔고 왜 전쟁이 일어났고 왜이 이야기가 벌어졌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만 살아남은 마신들 중에 일곱 마신들이 일곱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현재 마신 전쟁의 팩트. 왜 마신 전쟁이 일어나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일으켰는지, 왜 일어났는지, 마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벤티는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마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어부지리로 신이 된 정령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몬드의 벤티가 조금 특이 케이스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원래 이 상황에서 바람의 마신이 돼야 될 그런 존재가 안드리우스였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안드리우스가 자기는 이제 신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숨을 끊고 죽어버렸거든요. 그 울프의 영지에 남아있는 게 안드리우스의 찌꺼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보레아스잖아요. 걔는 안드리우스가 아닙니다. 찌꺼기예요. 그래서 벤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부지리로 마신이 된 케이스긴 하죠. 그리고 리월 같은 경우는 오락스 원툴입니다. 종려에 의해 모든 것을 제압한 종려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 솔직히 여기 보시면 모락스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위의 마신 모락스, 먼지의 마신 하겐투스, 부뚜막의 마신 뭐 마르코시우스에다가 야타용왕, 45000 선인 뭐 야차, 뭐 소, 부사 막 천암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상 전반적으로 무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은 모락스랑 야타용왕이죠. 야타용왕도 나중에 가서 그냥 미쳐가지고 종료한테 막 덤볐던 애고. 부뚜막의 마신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룽지, 향릉 옆에 있는 누룽지 있잖아요. 부뚜막의 마신이라는 마르코시우스 마신이었는데 힘들고 가난하던 시절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모두 썼다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향릉이 그냥 먹을 거 주면 좋다고 막 먹는 군바가 돼버렸습니다. 실상 이 리월 세력들은 이 모락스가 없었으면 절대로 응집하지 않았을 세력이라는 거죠. 종려라는 이 모락스라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리월이라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구상이 됐다. 강력한 힘에 응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먼지의 마신 하겐투스, 우리가 아는 귀종인데 귀종은 전투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뭐 선인들, 야차들 다 비벼봤자 종려한테 잽도 안 되니까. 그리고 왜 이제 모락스 세력이 동료 원툴인지 딱 보면 이 적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뭐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 오셀의 아내인 베이슈트, 뭐 야차의 주인은 이제 소를 괴롭혔던 꿈의 마신이라고 나오는데 걔랑 뭐 팔규 마신들, 오르바스도 왔다가 종료한테 또 까맣고 갔고요. 그리고 오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마신이라는 걸알수 있고, 왜 강력하냐면 실제로 보여준 힘도 있고 심연 교단이 셀레스티 티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셀을 선택했다라는 게 오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증명하는 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베이슈트는 이제 여행자 물대포로 한 방에 쓰러뜨려 도르. 그런 게 있고, 리월 쪽은 상당히 좀 격전지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중립 세력으로는 소금을 마신 훌리아 해가지고 뭐 소금 보여주시는데 얘는 근데 무력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결론으로는 모락스 세력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종려가 바위의 마신이 되었고 리월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나즈마 나루카미 막부, 번개의 마신 바알. 바알하고 바알 세불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마코토, 여기가 라이덴 A. 그리고 이 아래 나오는 호재궁, 탱구, 사사유리, 치요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같이 밥 먹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입니다. 하지만도 실상 따지고 보면 이 아래 애들이 센 거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라이덴 쇼군, 마코토보다는 라이덴 A의 무력 아래 형성된 집단이긴 했죠. 여기도 따지고 보면 그냥 라이덴 원툴 나라라서, 왜냐면 이나
프라즈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라이덴 쇼군의 무력에 기대가지고 우리의 이나즈마는 영원 불멸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심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나즈마도 어떻게 보면 라이덴 A, 라이덴 쇼군의 무력 아래 형성된 신앙 집단이죠. 반 나루카미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오로바스라거나 이렇게 애들이 나오는데, 정확히는 오로바스는 반 나루카미 세력이긴 했는데 이제 나와서 깝치다가 그냥 일태도 한 방 맞고 반으로 갈려서 죽었죠. 마신 전쟁 당시에는 그렇게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나즈마에서 일어났던 실제 위기는 500년 전 켈리아의 대재앙이 가장 큰 위기였다. 오히려 이나즈마 마신 전쟁 때는 평온했다. 왜냐면 이나즈마에는 라이덴 쇼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마신 전쟁의 흔적이 그렇게 막 발견되지 않죠. 그리고 오로바스도 좀 억울한 게, 얘가 덤비고 싶어서 덤빈 게 아니라 셀레스티한테 찍혀가지고 너 사형 이렇게 당한 다음에 마타츠미 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돌진한 거니까 거의 자멸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여기서 종료한테 두들겨 맞고 도망갔는데 연화궁으로 떨어지고 결국 연화궁 사람들이 나 믿어줘서 희생하려고 라이덴 A한테 몸 던졌는데 바로 반갈질죽 당하고 죽은 거니까. 그래서 번개의 마신 발 아코토가 일곱 집정관이 되고 바알세불이 그림자 무사로 즉위를 했는데, 이제 마코토가 죽고 나서 바알세불인 라이덴 A가 라이덴 쇼군 자리를 이어받았다. 수메르가 참 복잡하죠. 정확히는 이제 수메르에서 부에르, 루카데바타랑 저광, 그리고 화신 얘들이 싸운 게 아니라 얘들이 이제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한 놈이 트롤지 돼가지고 루카데바타가 한 번 살려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결국 멸망하고 루카데바타가 똥 치운 겁니다. 원래 세 명이 통치했는데 두 명이 죽고 루카데바타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루카데바타가 수메르의 마신이 되었다라는 게 현재 이제 결과.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네요. 이것도 마신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 근데 얘네 신이라고 보기가 좀... 정확히 스카라부슈가 이제 전기의 신 칠엽족조의 비밀주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다만 신이죠? 이제 신이 될 뻔 했는데 되다만 신 그런 거죠. 이제 생각보다 쉽게 제압이 됐죠. 이제 도토레가 도와주고 아자르 애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스카라부슈가 이런 로봇에 탑승하게 되고 신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예, 나이다가 여행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버렸다. 이제 그러면서 여파가 일어난 게 티바트 세계의 역사 개변. 그래서 이제 뇌전오전 사건이랑 이제 스카라부슈가 방랑자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뭐 수메르까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마신전쟁 구도를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게 많긴 해요. 이런 것도 보면. 근데 이제 몬드랑 리월 같은 경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세력들이 대립한 게 정말 많은데, 이제 이나즈마 같은 경우는 섬이라서 그런지 마신전쟁의 흔적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 수메르 같은 경우는 삼두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신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아마 폰타인 가서도 마신전쟁 흔적이랑 그리고 대재앙의 흔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폰타인 나오면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아무튼 봐야죠.